열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근에도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드린 것 같아서 유마경에서는 초기불교의 소승성에 대해서 소승불교죠. 그러니까 소승불교에 대해서 대승불교가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경이 유마경이에요. 그래서 유마경은요, 대승불교의 어떤 끝판왕이에요, 사실은. 화엄경과 함께 거론되는데 화엄경보다 더 나가요,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는. 왜냐면 화엄경에서는 간략하게 보살이 뭐 온갖 중생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정도만 보여줬다면 유마경은 유마고사라는 모델을 가지고 캐릭터를 세워가지고 한 권에 걸쳐서 모든 아라한들에 대한 구체적 비판부터, 그러니까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이 보살이 제가자인데, 예. 바이샬리라고 하는 상업이 발달된 도시에 있는 부자예요. 부자. 유마고사는 부자고 일반인이죠. 그리고 가족도 있고 자기 또 사업체도 있는 이런 양반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서 치면 이런 분을 상상하면 어디 기업 회장이나 이런 양반이죠. 근데 이런 양반이 사실은 부처님보다 더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이 있다는 게 충격적이죠. 그래서 절대로 이 경은 초기 불교나 소승 불교 하는 분들한테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경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라한들, 부처님 10대 제자들을 묵사발로 만드는 경이거든요. 대승 이론을 가지고. 이거는 정말 끔찍한 경전이에요. 소승불교 쪽에서 보면 끔찍한 경전. 저희는 이걸 또 좋다고 공부하는 입장이 뭐냐. 그걸 아시려면 이런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구체적인 어떤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소승불교를 저는 단순히 또 뭐 비판만 하려는 게 아니라 입장을 서로 아시면 좋다. 대승의 입장과 소승의 입장을 좀 구분해서 요 얘기만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열반을 얻는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라한들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대승 고살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라한이면 진짜 끝인데, 진리의 끝인데 도대체 무슨 또 보살들이 필요하며 어떻게 감히 제가자가 이 승가의 이 불, 법, 승에서 승가죠. 당시 승려가 아니에요. 승려의 모임인 승가를 불법승 삼보라고 하는 거죠. 삼보의 귀하라 할 때 승려가 아닙니다. 승가지. 승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로 치면 교회예요. 교회. 어느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귀하라예요. 그러니까 절의 귀하라는 거죠. 이 절이죠. 승가는. 근데 이 절이라는 게 또 건물로 오해하실까 봐 그게 아니라 이 성자들의 모임을 말해요. 기독교에서 교회가 원래 뭐죠? 성도의 모임이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죠. 마찬가지로 불교도 똑같습니다. 성자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이 성자가 뭐 엄청난 성자가 아니라 어느 경지냐? 사상팔배를 승가라 그래요. 승가의 구성원이 되려면 사상팔배에 들어가야 됩니다. 수다원과 사다함, 향과, 이제 이거 과만 먼저 얘기하고, 넷상이 되는 거는 구체적으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하는 수행의 네 단계예요. 1, 2, 3, 4. 수행의 네 단계가 있고 각각의 향, 과가 있어요. 즉 수다원을 현재 향하고, 확실히 향하고 있는 경지, 그 다음에 수다원이 과보, 열매를 맺은 경지. 그럼 이게 여덟 개가 되겠죠. 그래서 팔배라는 게 사상 팔배인 거예요. 여덟 무리. 넷상인 거예요. 넷상. 이 넷상을 부처님은 항상 초기 경전에서 승가 그럽니다. 청정한 승가 그러면요, 수다원 이상을 말해요. 그런데 수다원이 어떤 경지냐? 열반을 체험해야 수다원입니다. 진리의 눈, 법안이 열려야 돼요. 자, 법안이 열려서 열반을 체득했다. 선정으로는 열반을 체득하고 진리로는 법안, 진리를 꿰뚫어보는, 사물의 실체가 무상고 무아라는 걸 꿰뚫어보는 거예요. 사물의 실체가 무상고 무아임을 꿰뚫어봐야 돼요. 이게 꿰뚫어지면 수다원, 이제 향이죠. 처음에 이제 맛을 보면 향, 확실해지면 과. 그러면 총 8, 이게 총 8급 체계죠. 저희 홍익학당의 8급이 이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수다원 향이 8급이에요. 저희 학당에 오시면. 과가 되면은 7급이에요. 사다함 향이면요. 경지가 같아요. 다만
여기서는 무상고 무아라는 아공만 지도하지만 저희는 지도할 때 뭘 하나 더해요? 법공까지 지도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비슷해요. 레벨 올라가는 게. 8, 7, 6, 5, 4, 3, 2, 1에서 아라한이면 저희 홍의각동이면 1급 실력이 되면 아라한. 네. 아공만 해가지고 1급 가신 분보다 지금 저희 학당에서 1급 하는 건 더 어려워요. 이제 법공까지 꿰뚫어보고 1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1급은 아라한으로 말하면 열반에 안주한 양반. 법공까지 꿰뚫었다는 측면에서는 참나에 안주한 양반. 그렇죠? 이게 아라한이고 이쪽이 확철대오죠. 자, 확철대오 하신 분 아라한 되신. 요 정도가 레벨이 같습니다. 1급이에요. 지혜가 좀 달라요. 지혜가 아공만 투철히 보신 분, 법공까지 꿰뚫어 보신 분. 법공을 더 주로 해서 보신 분. 요 차이만 있어요. 여기 승가예요. 우리 지금 홍의각당으로 치면 우리 뭐죠? 불법 뭐 승가에 기이하라 그러면 거기 구성원은 누구라고요? 8급 이상이요. 9급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준비생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건 열반 체험을 못하고 진리의 눈이 열리지 않은 자들은 아직 정식 승가의 구성원으로 안 보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조계종 사태나 막 이런 데서 승가 이렇게 쉽게 불법 승에 귀의해야 되는데 승가에 귀의해야 되는데 이걸 단순히 승려에 귀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승가에 귀의해야 되는데 그 승가의 구성원이 되는 승려는요 참나를 체득한 사람, 열반을 체득한 사람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좀 아시고 이게 이제 전통이고 근데 이거 지금 여기서부터는 성자로 불려주는 거예요. 성인 성자를 붙여줘요. 왜냐하면 열반을 만났다는 것만으로 성스럽다고 해주는 거예요. 초기 불교예요. 그럼 이게 초기 불교에서 열반을 얻은 아라한까지 가는 게 어떤 경지냐? 우리 안에 열반이 있고 우리의 오온의 마음이 무상하고 괴롭고 내 것이 아니란 걸 꿰뚫어 볼 수 있는 경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린 오온을 떠나서 청정한 열반에 도달해서 열반에 잠깐이라도 머무실 수 있어야 수다원에 들어갑니다. 열반에 보세요. 여러분 학당에 오시면 저희가 몰라 해드리죠. 몰라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초기 불교에서도. 초기 불교에서도 결국은 몰라가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자, 몰라는 홍의각당 거 그리고 홍의각당 거니까 비웃어 주자. 초기 불교 홍의각당이 뭘 알겠어. 그런데 제가 자부합니다. 초기 경전 제가 지금 대학 때부터 제가 읽어서 초기 불경을 어떤 분들보다 그 뒤지지 않게 많이 읽었고 저는 그냥 글로 읽은 게 아니라 읽고 제 마음에서 바로 다 해봐요. 이게 뭘 말하는지 그 결과물로 제 말씀 결국 초기 불교에서 핵심은 몰라요. 왜냐? 현상계 사물이 무상고 무아라는 걸 꿰뚫어 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오온을 여러분 쥐고 있으실 수 있어요? 오온이 생각감정 오감인데 여러분의 생각감정 오감을 좋다고 지금 나라고 알고 사는데 그 친구들이 사실은 무상한 친구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래서 실제로 내 것이 아니란 걸 알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몰라가 돼요. 몰라가 돼서 내려놓으면서 여러분 열반으로 자동 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라는 것만 꿰뚫어봐도 몰라가 돼요. 무상고 무아라는 거를 자명하게 꿰뚫어보면 몰라가 돼요. 이게 제가 늘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자명만 해도 열반으로 들어가고 몰라를 해도 열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안이에요. 진리의 눈으로 정확히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보면 자명해지면 오온을 쥐고 있을 힘이 없어져요. 이 친구들이 무상하고 괴롭고 쥐고 있기만 하면 괴롭고 붙잡고 있기만 하면 내 것이 아닌 것들인데 놓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이 자명해지면 몰라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열반으로 들어가 버려요. 자명해지면 몰라가 따라 붙습니다. 또 여러분이 곧장 이 일체를 몰라 해버리면 몰라 해버리는 그 마음에 또 자명이 붙습니다. 일체를 오온을 놔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오온을 놔버리고 열반에 들어가니까 열반의 눈에서 보면은 자명하게 보여요. 오온의 눈에서 안 보였던 거지 무상고 무아가 열반의 경지에 머무르면서 보시면요 자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몰라 하셔가지고 몰라를 통해서 마음이 초연해진 뒤에 몰라의 힘이 우리 내면에서 51%가 돼서 오온으로부터 좀 더 초연해진 뒤에 보시면요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고 감정 일어나고 사라지고가
처연하게 남의 일처럼 보입니다. 알아서 알아차림이 이루어져요. 열반의 자리에서 그냥 알아차려요. 왜? 열반이 알아차림 덩어리거든요. 열반은요, 순수 알아차림 자리예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또 이상해지기 시작하는구나 할 텐데, 제가 이걸, 이런 얘기를 모르고 초기 불경을 아무리 보셔도 열반이랑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좋겠다죠. 남의 그 그림의 떡을 보고 있는 거죠. 내 것도 아닌 걸. 초기 불경 내가 뭐 30년을 읽었다. 30년간 남이 맛있는 거 먹는 거 구경만 한 거예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직접 드시려면 요 비법을 아셔야 돼요. 결국은 몰라다. 근데 실제로 법구경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체가 무상함을 알아서 떠나면 열반에 도달하며, 일체가 괴로운 줄 알아서 떠나면 열반에 도달하며, 다 일체라고 할게요. 일체가 내 것이 아닌 줄 알아서 혐오하여 떠나면 열반에 도달한다라고 법구경에 되어 있어요. 떠나면 청정한 세계에 도달합니다. 그 떠남이라는 게 몰라라니까요. 오온을 놔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이런 입바사나 방식이 알아차림, 이 생각, 감정, 오감을 열심히 알아차리는 게 더 입바사나 아닌가요? 이걸 삿디를 가지고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몰라랑 다른 것 같은데요. 열심히 알아차려서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보고 나면 자명해져서 몰라가 된다니까요, 결국에. 몰라를 못하고 만약에 알아차리고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몰라를 못한다면. 열심히 활주로만 달리고 있는 비행기예요. 열반은 영원히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일체가 다 무상고 무아인 것 같은데 무상고 무아만 있지 열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결국은 놔야, 네, 떠나요. 놔야. 그래서 법구경에서 혐오하여 떠나면, 이렇게 더러운 줄 알았으면 놔라 이거죠. 석가모니가 오직은 부정관, 이 우주가 몸이 다 더럽다는 걸 관하라고 했을까요? 관하면, 이 몸뚱이가 더럽다는 걸 계속 관하면, 그래서 석가모니 제자 상당수가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때. 하도 몸이 더러워서 아라한까지 끼어서 다 자살해버렸어요. 충격적인 사건이 난 적이 있어요. 혐오해서 떠나라는 건데 열반으로 떠나야 되는데 자살로 떠나버린 분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인과가 안 끊어지는데 그냥. 도로 해결한 게 아니죠, 문제를. 자, 아시겠죠? 자, 생각이 자명해지면 몰라가 자동으로 되면서 열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당식으로 곧장 몰랄 오온이다 싶으면 그냥 몰라 해버리면 바로 열반에 들어가면서 그 열반의 자리에서 바라봐지면 자명한 지혜가 떠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명이라는 지혜와 몰라라는 선정은 항상 함께 가면서, 선정과 지혜가 함께 가지 않는 그 방식으로는 절대 우린 열반을 온전히 체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수행단체, 어떤 종교에서도 마찬가지. 기독교도, 예, 이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무조건 기도하면서 말씀을 곱씹을 때 우리는 성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내면의 신성이 깨어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열반이 있는 걸 찾아내지 못하면요, 오온이 원래 무상고 무아인데 오온 안에서 무상고 무아가 다 끝나길 기다린다면 이건 아무리 윤회해도 안 끝나겠죠. 무상고 무아는 이번 생에 끝난 것 같으면 다음 생으로 이어지겠죠. 무상고 무아가, 탐진치가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려고 하면은 이 세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아주 친절하게, 태어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 지금 유마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이 반야공 사상이에요. 일체가 본래 공하다, 공에서 나왔다는 그 공함을 석가모니도 얘기하세요. 생멸이 없는, 그 반야신경에 나온 불생불멸의 자리가 있다. 이 자리가 없다면 여기서 떠나라고 내가 못할 것이다. 떠날 수 있는 이유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생멸이 없는 세계가 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생멸이 없는 이 연기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 세계가 그대들 안에 있는 섬이다. 그대들 안에 섬을 만들어라, 섬을 찾아라 이런다고요. 그 섬을 못 찾은 분들은 영원히 이 무상고 무아 탐진치에 치여서 윤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난다는 건 간단한 거예요. 석가모니한테 있어서 윤회를 떠난다는 건요, 다음 생 다음 생까지 얘기하신 게 아니라 석가모니는 자명한 얘기만 하신 분이에요. 사후세계 얘기도 잘 안 하세요. 석가모니한테 있어서 너무 자명했던 거 뭐겠어요?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연기를 통해, 윤회라는 것도 결국 연기인데 12연기로 굴러가고 있는 건 지금 내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생각, 감정, 오감이 연기하고 있잖아요. 인과를 통해 계속 무상고 무아라는 속성을 띠면서 계속 돌고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떠날 수 있냐, 지금 여기서 떠날 수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윤회를 떠나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지금 이 한 생각에서 어떻게 떠날 것인가. 그 생각을 없앨 수 있는가? 못 없어요. 아라한도 못 없어요. 생각은 그냥 일어나요. 근데 그걸 거기서 초연하는 방법은 열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건 말건 몰라를 통해서 결국은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보고 몰라를 하고 그냥 놔버리건 우리는 열반을 만나면서 열반의 자리에서 바라볼 때 초연하게 그 무상고 무아를 남의 일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체득이 돼야 돼. 그렇게 보면서 나는 무상고 무아를 떠났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청정한 세계에 도달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불경에 보면 이상한 얘기예요. 열반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한테는 현상계가 무상고 무아라는 것만 석가모니가 얘기했고 이걸 떠나라고만 했지 따로 왜 이런 형이상학적인 연기가 없는 세계를 상정합니까? 하고 저한테 비판하는데 그걸 상정 안 하면 여러분 불경을 읽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또 다른 탐진치만 나올 뿐이에요.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서 더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이게 없다면 열반이 없다면 그래서 열반이 없다면요 초기 불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너 이래서 아프지? 힘들지? 그래서 뭐 약 있어? 아니 약은 없어. 아프지? 힘들지? 힘들다는 건 알아라. 더 힘들죠 그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더 아픕니다. 정신을 놔야 덜 아프지. 정신 차리고 죽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맹수들이 동물 잡아먹을 때 산채로 먹어요? 연약한데 배부터 뚫고 들어가서 계속 먹어요? 그럼 위에는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정신 차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것도 어떻게 살 희망이 있는 데까지만 맞는 말이지 잡혀서 뜯기고 있을 때는 정신 잃으신 게 낫죠.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경우에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만 차리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정확하게 피할 방법이 없을 때는 이게 도움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얘기들이. 그러니까 석가모니 말이 도움이 되려면 우리가 진짜로 이 탐진치의 무상고 무아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구체적 답이 있을 때라고요. 그 답이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이 없을 때는 무수한고 무아라는 걸 아는 게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저걸 아시면 더 힘들어져요. 오히려 살짝 미치는 게 더 세상에 사는데 즐겁다라는 그런 말이 더 맞는 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답이 없을 때는. 답이 없을 때는 살짝 미치는 게 더 낫죠. 약간 뿅 가 있는 게 더 낫죠. 제 얘기 이해하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셨겠느냐? 정신 차리고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벗어나려면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돼요. 열반 빼고 나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초기 경전 번역하는 많은 대가들이 열반을 부정해요. 이런 실체로서의 열반을 부정해요.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열반은 실체다는 강의를 계속 하고 있겠어요. 지금 제가 또라이 같죠. 열반이 자꾸 실체라고 하니까. 석가모니 강조 안 했던 걸 전 강조해야 되니까. 왜? 그렇게 안 하면 석가모니의 가르침마저도 땅에 떨어져 버린다. 남 비판할 때나 좋지. 무상고 무아로 남 씹기 참 좋죠. 근데 본인 해탈도 안 돼요. 궁극적으로. 같이 죽는 거죠. 열반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항상 선정과 지혜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선정을 통해 여러분 몰라를 해가지고 선정을 통해 열반에 도달해서 초연하게 이 생각, 감정, 오감을 남의 일처럼 보면서 아, 이 친구들이 내가 집착할 게 아니었구나, 무상고 무아였구나 라고 깨달으셔서 선정과 지혜를 얻으시건 지혜를 통해 이 친구들이 그냥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생각, 감정, 오감은 지금 명상에 안 들어도 경험 가능하니까 이 친구들을 경험하는 중에 진짜 무상고 무아구나 하고 딱 경험을 가지고 자명하게 그런 진리를 인가하고 선언하고 수용하면서 몰라가 돼가지고 여러분 열반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석가모니 그 다섯 제자들 초창기 깨달을 때 처음 초전법륜경에 보면요 석가모니가 앉혀놓고 석가모니께서 계속 이 현상계가 무상고 무아라는 얘기만 계속 어떻게 돼요? 깨어나 버리죠. 그러니까 이 무상고 무아 예, 고진멸도 이 얘기를 이제 계속 하십니다. 고진멸도 고진멸도 계속해서 이 고진멸도의 네 가지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 안에 이제 무상고 무아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고진멸도. 나 괴롭지. 괴로운 이유는. 이런 무상고 무아의 세계에 대한 나의 어떤 집착이죠. 무상고 무아인데 그걸 모르고 집착해서 괴로운 거죠. 그걸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열반에 도달한다. 자명해지는 순간 몰라가 되면서 열반을 딱 만나버립니다. 꼰다냐란 제자 하나가 첫 번째로. 딱 열반의 시각에서 아 진짜로 현상계가 열반의 시각에서 꼰다냐가 얘기한 거예요. 열반의 시각에서 왜냐하면 여러분 현상계에서 살면서 세상이 무상고 무아지한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거를 법안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진리의 눈이라고. 진리를 아시려면 열반의 시각에서 봐야만 법안이에요. 그래서 먼저 현상계의 시각에서 석가모니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렇지 그렇지 하다가 할 말이 딱 없어지니까 너무 자명해서 지당에서 할 말이 없어졌을 때 열반이 체득된 거예요. 그래서 열반이 체득된 그 안목에서 진짜로 세상이 우상하구나라는 말이 딱 나오니까 석가모니가 꼰다냐가 법안이 열렸다 해서 수다원과를 인정해 줍니다. 저 친구 지금 수다원과를 얻었다. 현상계에 대해서 초연하게 본 거예요. 현상계가 진짜로 우상고 무아의 세계구나 하는 거를 꿰뚫어 봤을 때 인정받습니다. 사성제의 안목으로 현상계를 꿰뚫어 봤어요. 현상계가 진짜 괴롭구나. 왜? 무상고 무아인데 무상고 무아로 보지 않고 집착으로 보고 있으니까 괴롭구나. 그 집착을 놔버리면 우린 열반에 도달할 수 있구나. 이 안목에 대해서 자명하게 꿰뚫어 본 순간 꼰다냐가 깨달았다 소리 듣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또 연달아 터져요. 근데 이 양반들이 선정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석가모니 얘기만 하루 종일 듣고 있다 터져요. 너무 자명해서. 제 강의 하루 종일 듣고 계시다가요. 할 말이 없을 때 자동으로 몰라 상태에 들어가실 거예요. 강의를 하도 들었더니 이제 할 말도 없고 듣고 있는데 아멘 아멘 하다가 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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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네 해서 딱 깨어 할 말이 없네서 멈추시면 열반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에서 이게 초기 불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여러분 노력하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다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 양반들이 8일에서 보름 안에 아라한이 돼버렸어요. 아라한이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탐진치를 다 없앤 데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열반이 내 안에서 자리 잡아서 열반 이제 주객이 바뀝니다. 보세요. 오온의 내가 열반을 한 번씩 체험하는 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이에요. 보세요. 수다원은 한번 체험해요. 또 튕겨요. 사다함은 좀 오래 버텨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진리의 눈을 가지고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연결돼 있으니까요. 열반의 체험과 진리의 눈은. 자, 아나함. 내가 원하면 여기 머물 수 있고 원하는 시간만큼 열반에서 머물면서 열반의 시각으로 진리의 눈으로 사물을 꿰뚫어 봐요. 훨씬 그러면 많은 탐진치를 박살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는 보세요. 참나의 접속에서 진리의 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떨까요? 탐진치가 일어났을 때. 탐진치가 일어나요. 난 지금 깨어있고 자 생각, 감정, 오감으로부터 초연해져 있고 진리의 눈을 갖고 있어요. 무기를 갖고 있어요. 즉, 일체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본무아의 진리를 갖고 있어요. 열반 적정. 탐진치 일어날 때 바로 요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분들이 탐진치를 이겨냈다는 게 탐진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경지가 아니라 탐진치는 누구나 일어나는데 지금 열반에 딱 들어앉아서 요격할 때는 진리의 눈을 가지고 꿰뚫어 볼 때는 바로 요격이 된다는. 그런데 아라한은 이제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열반이 주가 되고 열반에서 이제 오온의 세계로 놀러 나오는 격이 돼요. 섬에 살면서 가끔 무트로 나오는 경지가 돼요. 그러니까 무트에 나오면 또 탐진치가 일어나죠. 하지만 이미 튼튼한 보호장치를 갖고 있죠. 섬에 도피할 수도 있고 열반의 시각에서 또 진리의 눈을 가지고 바로 이제 열반이 이제 떠나지 않으니까 나를 원하면 원하는 대로 모든 탐진치가 일어날 때마다 해결할 수가 있죠. 해결 능력을 갖춰서 아라한입니다. 이분이 탐진치가 다 해결돼서 아라한이가 아니라 왜냐? 죽을 때까지 이 오온은 여전히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온이 있다는 거는 욕망도 있는 거예요. 왜? 눈은 보고 싶어하고 생각은 계속 자기 뜻대로 굴러가려고 감정도 감정 뜻대로 굴러가려고 오감은 오감대로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맛보고 싶어하고 다 있죠. 이걸 어떻게 없애요? 이건 기본적인 건데 인간의 중생의 기본적으로 이게 탑재되어 있는 기능들인데 이 기능들은 탐진치를 불러옵니다. 그게 안 되면 짜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라한한테는 문제가 안 돼요. 왜? 아라한은 탐진치를 극복했다는 말을 들어요. 왜? 탐진치가 아예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 그 탐진치를 초연하게 열반의 시각에서 보면서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런 기술을 얻었어요. 그런 능력, 그런 힘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게임 끝났네 이거예요. 일 마쳤네 아라한은 일 마쳤네. 그러니까 이런 아라한은 8일에서 보름에 나올 수 있죠.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 전에 명상 좀 하던 분이라면 명상에 대한 좀 감이 있던 분이라면 요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 타단체에서 수행하다 오신 분들이 8일에서
제대로 부처님 말을 받아들였을 때입니다. 전제 조건이 부처님 말을 지당하게 알아들었을 때 8일에서 보름이면 아라한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아라한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엄청 어려운 경지 에고에서 오온의 세계에서 탐진치가 다 사라진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부르려고 하니까 없죠. 현상계 그런 사람 본인이 아라한 대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본인 경지가 경전에 나온 아라한인데도 자기가 이미 그 아라한이 됐는데도 아라한이 됐다는 걸 모르고 이상적인 아라한을 찾아 계속 헤매고 있어요. 선불교에서 이미 견성했는데 완벽한 자기가 상상하는 완벽한 견성을 찾아 헤매듯이 지금 똑같아요. 남방불교 분들도 아라한이 이미 됐는데도 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본인만 그러면 헤매는 게 아니라 다 헤매게 하는 거예요. 본인 헤매죠. 그럼 경전을 이해 못해요. 어떻게 8일 만에 아라한이 나왔을까요? 그러면 그 양반들은 다 상근기였을까요? 최상근기? 그럴 리가 없어요. 그냥 타단체에서 수행하다 온 사람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500명, 1000명씩 아라한이 바로바로 나왔다고요. 초창기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 경전도 못 읽어내요. 자기 경지도 못 읽어내요. 그럼 남을 지도해 줄 수도 없으니까 다 같이 망치는 거예요. 자해 해타, 자리 이타의 반대입니다. 나를 먼저 해친 다음에 남도 같이 다 공멸로 이끄는. 어렵지 않죠? 이거 어려우세요? 이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석가모니한테 아라한은 공부 끝났나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계속 더 번뇌의 근원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왜? 탐진치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심지어 석가모니도 일어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아직 오온이 돌아가니까. 석가모니가 보세요. 때 되면 아 배고파. 그럼 이게 탐욕입니다. 배고파. 빨리 먹고 싶어요. 식욕이에요. 지금 배고파. 식욕이 없으면 살 수 있나요? 그런데 지금 밥을 안 먹었는데 배고프다는 신호가 안 와요. 그럼 죽는 거죠. 무감각하게 있다가 죽는 거죠. 아니요. 그래서 배고프다고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분명히 열반에 들었더라도 아직 오온이 남아있는 사람은 쾌불쾌, 쾌함, 불쾌함, 좋음, 싫음이 있다. 이게 탐진치입니다. 분명히 초기경에 나와요. 그런 게 있다고. 지금 다 제가 초기경을 한번 다시 풀어드렸어요. 이 경지가 지금 아라한 불교입니다. 아라한 불교. 그런데 이렇게 아라한들이 왕창 나왔는데 석가모니랑 같이 있으면 어떨까요? 석가모니는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이 열반에 들어서 있다는 점에서는 석가모니랑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만난 이 몰라에서 만난 이 열반, 이 참나는 시공을 초월한 무위법의 세계이기 때문에 부처님하고 여러분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잠깐 몰라 하다가 수다원 향해서라도 만약에 정확히 딱 참나를 체득하면 그 참나가 아라한데도 그 참나 그 열반이요. 십지보살이 돼도 그 참나 그 열반이. 부처님이 돼도 그 참나 그 열반이. 왜 거기는 시공을 초월한 세계니까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석가모니가 아라한들 키워내고 뿌듯해 하셨을 마음 아시겠죠? 내가 체험한 열반을 제자들도 지금 체험해서 그 열반에 거기 눌러 앉아 살게 된 거예요. 열반 안주가 가능해진 거예요. 이 정도로 되게 만족하신 거죠. 석감 인도에서 당시 숲에서 아라한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는 아라한상은요. 남방불교에 있는 아라한상은요. 되게 그 사원에 머물러 있는 아라한들이거든요. 아라한이 거기도 많지도 않겠지만 근데 초기 불교의 모습은 안 그래요. 비 올 때나 안거할 때만 앉아있지 그 외에는 활발한 전도 활동입니다. 기독교의 그 사도 못지않게 아라한들은요. 한 명이라도 더 열반에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자 그게 죽은 이후에 꼭 열반을 상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은 사후에 이제 이 세상에 안 오기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지만 그 말은 하지만 자명한 건 뭐겠어요? 지금 이 순간 윤회하고 있는 연기하고 있는 무상고 무아의 그 오온의 연기로부터 초연해질 수 있는 비법. 자 윤회에서 떠나는 비법. 윤회에서 떠나서 열반에 눌러앉는 비법을 나는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혈육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법을 나는 갖고 있다. 똑같은 거예요. 아라한이랑 사도가 사실은. 왜? 사도는 뭔데요? 혈육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아라한은 뭔데요? 저희가 지금 소승이라고 하는 거는 열반에 들어서 끝내겠다고 하는 그 주장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만 그 주장 빼고 그건 그분들도 자명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후의 이야기니까. 살아 생전의 모습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아라한하고 보살하고 사도랑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살아 생전의 모습 보세요.
그러니까 그 이 아공을 강조하냐 법공을 강조하냐는 다르겠죠. 하지만 유사한 부분이 더 많다고요. 보세요.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오감의 욕망에 대해서 열반에 관 항상 살면서 열반의 시각에서 그 이 탐진치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바로 내려놔 버려요. 저희 학당에서 강조하는 과거는 무상하니 과거는 내려놓고 일체는 고니 미래도 걱정 안 하고 이 순간 현재에 집중해서 내 이름도 자아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 내 이름도 몰라 하고 살아가시면 그건 훌륭한 아라한이죠. 훌륭한 보살이죠. 그런데 왜 제가 초기 불교는 부처님의 그런 자비정신이 강조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초기의 아라한들은 자비심이 충만해서 전도 다녔다고 해요. 전도. 가서 한 명이라도 더 아라한을 만. 그러니까 죽은 뒤에 안 오는 거는 우리가 논할 수 없더라도 살아서 이 고해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스스로 찾으라고 얘기해 주고 다녔다는 거예요. 비법을. 고해에서 벗어나는 법. 그 아라한이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고통 클리닉의 달인이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이 통증에서 벗어날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 오는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정신으로 무료 뭐죠. 그 의사들 있죠. 무료로 진료 나서는 의사들처럼 오지로 막 다니시는 분들처럼 인도 막 전역으로 뻗어 나가면서 한 분이라도 더 아라한 만들라고 고생. 그래서 저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계속 활동하셨어요. 아라한들이. 그러니까 아라한 못된 양반들은 절에서 공부하고 아라한 된 양반들은 이제 그 뭔가 보호복을 입은 거잖아요. 탐진치를 만질 수 있는 보호 장갑 이런 걸 다 낀 셈이니까 나가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보살 집단이죠, 사실은. 아라한이 알고 본 보살 집단.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유마경 하면서 아라한을 비판한다는 게 단순히 아라한에 대해서 무슨 한이 맺혀가지고 유마거사가 이러는 게 아니라 다 좋은데 아공만 가지고 그렇게 보살도를 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더 나아가서 법공까지 꿰뚫어보고 더 자유자재하게 중생을 도와주고 열반에 드네 만해도 이제 날려버리고 나는 세세생생 여기 있을게 보살도를 하기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 지상에 항상 윤회하면서 도와줄 거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왜 선포를 못하냐는 거죠. 그렇게 나가버리면 더 훌륭한 보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유마경이 사실은 이런 부분을 공격하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뭔지를 알아야 아라한을 비판하는 유마경의 입장도 이해를 하시죠. 아라한이 뭔지도 모르면요 이게 이야기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아라한에 대한 환상, 보살에 대한 환상. 근데 둘이 왜 싸울까? 또 막 스트레스. 둘이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제 강의 들으면 막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 둘이 왜 자꾸 싸움을 붙이나 아라한하고 보살을. 근데 또 싸워야 서로 실체도 드러나고 이제 하나로 회통할 수 있는 부분도 보여요. 이렇게 보면 아라한도 훌륭한 부처님이 당시 인도에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이분들은요 왜 수다원부터 성자들의 모임이라고 부른지 아세요? 왜 승가는 청정한 성자들의 모임인지 아세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왜? 교회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이니까 혈육의 자녀가 이제 아니야. 똑같이 수다원부터 수다원을 향하기만 해도 이 양반은 열반을 체득했고 열반에 대한 열반의 입장에서 진리를 꿰뚫어봤죠. 이분은 이제 성자로 분류됩니다. 그게 성이라는 거예요. 본부를 벗어나서 성인의 무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 성자의 무리는 아라한이지만 이 과정이 성자의 무리에 진입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진입해가는 과정도 다 이 성스러운 무리라고 해주는 거예요. 성자의 무리라고. 실제로는 아라한이 돼야 이 본부에서 성자로 거듭나게 되지만 수다원부터 이미 성스러움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랑 비슷하죠? 여러분 기독교로 치면 예, 성도들의 모임할 때 이 성도가 어떤 완벽한 저기 지금 칭의를 완벽히 이루어야 이 훌륭한 성도겠지만 이때부터 칭의로 치죠. 체험만 해도요. 의로운 존재가 됐다고 쳐져요. 그런데 여전히 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러다가 칭의가 확고해지면 하나님 나라에 이제 성령이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불이 소멸하지 않는 단계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는 자주 소멸해요. 그러다가 소멸하지 않는 경지까지 가면 아라한 경지랑 똑같아. 그럼 아라한들이 하는 게 뭡니까? 팔정도 하잖아요.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이런 분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성화의 길을 걷는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죠. 그래서 이 아라한들을 많이 배양했다는 건요. 이 종교를 회통해서 보면요. 인도에서 힌두교에서 배양하지 못하는 참나안에 사는 양반들은 힌두교에서도 배양을 하긴 하지만 석가모니도 처음에 거기 가서 공부하셨지만 석가모니의 양이 안 찬 거예요. 열반, 참나라고 하건 열반이라고 하건 그 이 순수 의식 상태에서 머물면서 살아가면서 탐진치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게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개념인 기독교에서 탐진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성스럽고 청정한 열반의 그 마음으로 살면서 팔정도 나와 남을 위해서 진리의 삶을 살아간다. 팔정도의 길을 걷는다. 중도의 길을 걷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성화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그래서 칭의 성화 개념이 다 있는 거죠. 지금 아라한한테. 그래서 아라한 됐다고 공부가 끝이 아니라 끝없는 성화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석가모니. 아라한도 이 번뇌의 근원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더 죽을 때까지 정진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런 말이 자주는 안 나오지만 경에 분명히 있거든요. 신기하죠. 이제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이러면 좀 석가모니께 당시 인도에서 한 작업이 좀 이해되세요? 그중에 마하가석 같은 제자들한테는 석가모니가 따로 또 뭔 얘기를 더 합니다. 이거 경에는 안 남아있어요. 근데 마하가섭은요, 다른 제자들은 찾아온 뒤에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마하가섭은 마하가섭이 자기를 향해 올 길목에 자기가 혼자 제자를 수행원 안 데리고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숲에서. 마하가섭이랑 따로 만나서 숲에서 8일간 마하가섭 아라한 다 만들어주고 따로 둘이 뭔가 은밀한 지도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 마하가섭은 승단에 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혼자 독자적으로 공부해요. 재밌죠. 마하가섭은 그러니까 승단 안에서는 원래 좀 왕따인 거죠, 사실은. 따로 놀아요. 그래서 마하가섭은 따로 공부해요. 석가모니랑 독자적으로 활동합니다. 근데 그 8일간 석가모니랑 둘 간에 아무튼 진하게 뭔가 오고 간 게 있어요. 일반 아라한들은 이해 못하는. 나중에 그 아라한들 모여있는 그런 승단에 마하가섭이 석가모니 빌려고 한번 찾아가니까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저 사람 누구지? 저렇게 옷도 남루하고 막 머리도 안 잘라서 머리도 길고 저 누구지? 했는데 마하가섭이었어. 근데 석가모니가 놀랍게도 자기 옆에 앉으라고 한 거예요. 옆자리를 내주면서. 제자들이 막 빡쳤죠. 저 노인네 뭐야? 그래서 딱 앉았는데 석가모니가 그때부터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마하가섭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내가 사선정에 들 수 있으면 마하가섭도 다 들 수 있고 마하가섭과 내 능력이 동등하다는 얘기를 한참 제자들이 그래야 이제 진정되죠. 저 노인네 뭘까? 머리도 안 깎았지, 옷도 거지 같지. 그래서 이 승단에서 나랑 같이 머물자고 할 때 마하가섭이 거부합니다. 저는 이렇게 혼자서 계속 할 겁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석가모니를 한정 짓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자세한 자료가 없으니까 더 뭘 해드릴 수는 없는데 나중에 이 입장은 얘기해드릴 수 있어요. 대승불교가 왜 유마경이 석가모니를 계속 끼고 가느냐. 석가모니를 위대한 보살로 보는 거예요. 대승불교. 왜 대승불교에서 불교라고 자꾸 할까요? 석가모니를 좀 아예 빼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를 대승불교가 끼고 가는 거죠. 석가모니 주장에서 많이 벗어나 버렸음에도 끼고 가는 건 석가모니도 분명히 우리랑 같은 뜻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석가모니도 분명히 우리랑 같은 뜻이고 석가모니도 대승보살로서 방편으로 당시 인도에서 아라한을 많이 배양했을 뿐이지 그 배양하는 그 정신과 그 행보를 보면 그분은 분명히 대승보살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생에 그냥 그렇게 하신 거지 그분이 그렇다고 열반에 드신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런 내용이 담긴 게 지금 법화경이니 유마경이니 하는 겁니다. 법화경 내용에 이게 나와요. 난 그때 열반에 들었다고 너희들한테 뻥쳤어. 사실 나는 안 죽었지롱. 안 죽었다가 아니라 열반에 들어서 우주에서 사라지지 않았지롱. 나는 여전히 이 우주에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있다. 대승 열반경에 가면요. 이제 아미타 극락정토가 있죠. 대승 열반경에 가면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유마경 하다가 대승 열반경에 가면 아예 무승장엄국이라고 석가모니의 극락세계가 따로 있어요. 또 서방에. 아미타 극락정통처럼 극락세계가 있다니까요. 석가모니가 현재 우주에 남아서 계속 계시고 있다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아예 등장해버려요. 그러니까 대승의 마음 아시겠어요?
불국토를 상정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왜 불국토를 강조할까요? 이 사바세계도 불국토지만 부처들이 사는 불국토도 강조하는 이유가 열반에 들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양반들이 이 우주의 영적인 북극성 같은데 위치해서 지금 이 중생을 우리랑 같이 호흡하면서 이 우주를 구제해 나가고 있고 지금 우리 중생들을 끝없이 지금 현재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라서 안 보이지만, 불교 똑같습니다. 피로자나불은 영이라서 안 보이지만 이 혼과 육을 가진 이 성자들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준다 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제 강조되지만 성자 한 분으로, 불교는 수많은 불보살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다른 모습들입니다. 불보살들이 성자로 있으면서 이 우주에서 끝없이 중생을 도와주고 있다. 한 명의 그 양, 한 마리의 그 양도 놓치지 않겠다. 한 명의 그 백성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 우주에서 교화 사업을 하고 계신다. 이게 기독교랑 대승불교가 만나버리는 방식이에요. 초기 불교랑은 너무 다른데, 근데 너무 다른 중에도 뭔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를 계속 끼고 가는 겁니다, 대승불교. 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유마경에서도 결국 석가모니가 유마고사랑 뜻이 같아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후대경이라, 석가모니 당시 얘기가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진 경이라, 석가모니는 제자들을 아라한으로 키웠는데 그 아라한들이 동네 나갔다가 거기 유마고사한테 다 박살나요. 그러면 석가모니가 바로잡아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설인 거죠. 창작경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안에 도가 들어있어서 제가 높이는 거예요. 제가 이게 창작했다고 해서 이게 비판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도를 담았다는 거예요. 이 도가 담겨있냐가 포인트거든요. 도가 담겨있는데 뭐가 담겨있냐. 석가모니가 차마 자기 제자들은 아라한으로만 인도하고 보살로 인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유마고사가 대신해줘요. 다 박살내가지고 보살도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마고사랑 석가모니가 다시 만나서 서로 한마음이다 하는 식으로 나와버려요. 왜 이렇게 석가모니를 끼고 가느냐. 왜냐하면 사실은요, 아라한들을 박살냈다는 것은 석가모니를 무시한 거 아닙니까? 석가모니의 수제자들을 다 깨놓고 석가모니랑 친해질 수 있나요? 근데 그걸 시도한단 말이에요, 대승경은. 왜 그러냐? 석가모니의 본 마음도, 본 모습도 사실은 보살심이요, 보살이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방편으로 그때 아라한들을 그렇게 키워냈을 뿐이다. 왜 그런 확신을 한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석가모니가 말한 대로 쭉 공부를 하다가 보살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본 의도는 보살도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나온 거예요. 왜 그렇게 석가모니 하는 대로 공부했더니 열반의 시각에서 오온을 바라보며 살았더니 어느 날 어떻게 보여요? 오온이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는, 열반의 작용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회를 떠나 사라져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온을 잘 경영해서 팔정도 육바라밀로 잘 경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내가 알고 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석가모니가 몰랐을까? 이 생각을 안 할까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끼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제자들이 아라한을 넘어선 제자들이 등장해버리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보살도가 더 중요한 진리라는 걸 아공, 복공, 구공을 깨닫고 나니까,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석가모니도 사실은 우리한테 예전에 아라한들한테 말을 다 못 해줬지만 이 진리를 알고 계셨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부족하죠. 초기경에 그런 게 덜 나오니까. 찾으면 아주 뭐 한 군자씩은 있겠지만 그 대세는 아니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석가모니를 끼고 가는 겁니다. 지금 유마경에서도 석가모니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아예 좀 그때 구분이 됐으면 서로 입장이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석가모니를 모시고 가다 보니까 꼬여버린 게 있어요. 소승과 대승이 지금 계속 짬뽕이 돼버리고 있네요. 석가모니 초기 육성, 초기 불경에 남아있는 석가모니 그 초기의 육성과 지금 대승에서 나온 석가모니의 육성이 서로 달라버리거든요. 혼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제가 일단은 찢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찢어봅시다. 찢어서 보고 나면 나중에 또 회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섞어서 봐서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일단 나눠봅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제 유마경에서는 이런 입장이 보세요. 그래서 오온을 떠나서 열반에 든다는 걸 강조한 소승불교에 대해서 일체 오온의 세계가 열반의 작용, 참나의 작용이니까 유마경에서 추구하는 열반은 이런 열반이에요. 오온을 조금도 떠나지 않는 열반. 오온과 함께 살아가면서 열반에 들어있기. 이게 포인트입니다. 유마경의 이 참선은.
그래서 깊은 멸진장에 들어있을 동안도 탐진치를 떠나면 안 돼요. 유마경에서. 골 때리죠. 이게 유마경에서 던지는 새로운 화두들이에요. 아라한들한테 던져줍니다. 그래서 어떤 아라한한테 이래요. 저도 보살되고 싶다는 아라한한테 너가 보살되려면 사막도를 빠져서 다시 살아나와야 된다. 사막도에 가서 탐진치를 진하게 맛보고 다시 살아나. 그 탐진치를 경영할 수 있는 열반의 능력을 키워서 살아나와야 된다. 지금같이 숲에서 안락하게 살면서 이런 초연한 열반 유지하는 걸로는 절대 보살이 못 되고 별의별 사기꾼들 막 지옥에 가서 강도들 다 만나고 그 사람들과 수작하는 법을 배워서 진흙 속에서 연꽃을 육바라밀의 연꽃을 피우지 않으면 절대로 보살이 될 수 이 사바세계를 불국토로 만들 실력을 못 갖추면 사바세계에서 알딸딸하게 초연하게 살아가는 정도의 그 아라한의 힘으로는 절대로 보살이 못 그래서 시작부터 대놓고 유마경은 불국토 건설부터 주장하고 시작을 불국토 어떻게 들어갈까요? 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유마경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스토리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 그러면서도 아라한이 어떤 경지인지도 정확히 알면서 보살이 어떤 경지인지도 정확히 여러분 이해하셔야 단순히 무슨 아라한 비방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거 아시겠죠? 대승이 왜 나왔고 왜 이렇게 우리가 대승을 정확히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 뒤에 분명히 창작된 경전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해야 되는가? 창작된 경이지만 그 안에 도가 들어있습니다. 아니 제가 쓴 책도 다 제가 창작한 거죠. 근데 그 안에 도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도가 있냐 없냐죠. 근데 석가모니 아예 빼고 가지 대승 왜 그랬어? 라고 여러분이 뭐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입장은 석가모니가 우리랑 분명히 동지다라는 그분의 가르침으로 인해 우리가 대승보살도를 깨달았다라는 그 입장 때문에 계속 같이 연계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혼선을 빚게 되기도 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좀 역사와 철학 짬뽕에서 좀 핵심만 전달드렸어요. 5분 쉬고 이런 베이스 하에서 이제 유마경 또 시작해서 나가겠습니다. 예, 5분 쉬죠.